호랑기 타고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2&2 끌어당기 타고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좋은 코스에 떨어졌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은미, 야구 해설을 맡은 MBC 스포츠 플러스의 방송이 되는 우리 자선 야구 해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 1시에 고척돔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이번 자선 야구대회는요, 우리 이찬은님이 해설위원을 맡고 또 MBC 스포츠 플러스 방송과 함께 MBC 스포츠 플러스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 기다리면서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시 한번 행사 모든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행사에 우리 이찬은님이 해설위원으로 초청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끼팅을 오픈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티켓을 오픈하고 5분 만에 전체 좌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이번까지 10회가 진행된 자선 야구 대회는요, 이찬원님이 해설위원을 맡기 전에는 사실은 매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선 야구 대회이긴 하지만서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와주셔서 응원의 박수를 쳐준 겁니다.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요, 이찬원님이 해설위원을 맡아서 오후 2시에 오픈하자마자 5분이 넘어서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으니까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전 좌석이 매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날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혁 위원장이 진행하는 2022 우리가 꿈꾸는 하나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오는 2022년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 여기에서 야구 해설위원을 맡는데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오후 1시부터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셔도 좋고요. 바쁘신 분은 오후 1시부터 스포츠 플러스,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1시부터 생중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야구 중계 맡고 최지만, 김하성 참가,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오는 12월 3일 고척돔서 개최가 됩니다. 제10회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가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올스타전을 방불케 하는 라인업과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한겨울의 야구축제로 자리매김한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는 올해에도 50여 명의 선수들이 자리를 빛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예정입니다.